자,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 들어가야 될 근육은 총지신근 근육이고요. 총지신근 근육은 이제 만유골근이랑 장요측 수근신근 근육 옆에 있는 근육이고, 총지신근은 이제 지신근, 즉 손가락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총자가 들어간 거는 제가 정확한 어원은 모르지만, 우리가 손가락을 굽혀줬을 때는 사실은 세 개의 근육이 필요해요. 심지굴근, 천지굴근, 그다음에 충양근이라고 그래서 요세 개의 근육이 우리가 주먹을 쥘 때, 즉 손가락을 오물 때 쓰는 근육인데, 근데 이제 손가락을 필 때는 총지신근이라는 근육 하나만 필요해요. 물론 이제 검지 같은 경우는 시지신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엄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무지신근, 단무지신근 같은 근육들이 있지만, 나머지 이제 세개 손가락들 같은 경우랑 검지 손가락 까지는 이제 총지신근이라는 근육 하나의 근육으로 손가락을 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신근이라고 그러질 않고 총지신근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손가락 평근이라고 하고 있고요. 완요골근이나 장요측 수근신근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좀잘 보이는 근육이죠. 팔뚝에서 팔뚝 뒤쪽에서 되게 잘 보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근육 중 하나고요. 손등에서도 되게 잘 보이죠? 이제 방금 지금 보시는 예, 손가락 손 그림과 같이 손등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빡 주면, 손가락을 펴서 힘을 빡 주면은 예, 이렇게 힘줄이 팍 올라오는데, 저게 총지신근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 그릴 때도 반드시 드러나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근육이고요. 예, 이제 크리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 크리처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완요골근이 있고요. 완요골근의 덩어리가 있고, 그 뒤로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총지신근 근육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총지신근 근육 덩어리가 이 크리처의 발가락, 그 손등,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쳤을 때 손등 부분에 이제 끈이 보이죠? 그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는 아주 잘 보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예, 인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특히 팔뚝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지신근이 잘 보이는 팔 부분 시범을 한번 보시고 더 이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